안녕하세요. 쇼호스트 이창훈입니다. 말 잘하는 법, How to speak well 이라는 타이틀로 가고 있는데요. 1편이 준비, 그 다음에 기초, 2번이 실전입니다. 말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, 뭐 마인드 컨트롤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실 때 짧게 하고 쉬어주고, 그 다음에 톤 관리, 그 다음에 반전 효과 이런 것 좀 이용하시면 도움이 돼요. 이번에는 실전편을 해볼 건데요. 어렵죠. 네, 실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기회도 많지 않을 뿐더러 그 실전의 기회죠. 실전의 기회에 내 스스로가 이렇게 컨트롤이 된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. 정신도 하나도 없고, 저도 처음에 방송 일을 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뭐 업체들하고 막 미팅을 하고 이럴 때 거의 담당자나 업체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. 그러면 그분들이 뭐 영업 세일즈는 뭐 하비탈 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? 어떤 분들은 말씀을요 되게 잘하세요. 진짜 제가 봐도 말을 쉬지 않고 쫙 그냥 마지막에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, 어떤 사장님은요 말이 되게 어눌해요. 말도 뭐 끝자락도 없고 뭐가 없어요. 뭐 그냥 아, 저 사람이 대표야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어눌하게 말씀하시는 분. 뭐 어떤 분은 그냥 시작부터 그냥 막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고, 팅룸이 아주 그냥 떠나갈 정도로 그러시는 분도 있고, 아니면 어떤 사장님은 오자마자 그냥 인상부터 팍 쓰면서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, 근데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.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. 달변. 아, 저 사람 달변가야. 말 참 잘해. 근데 제가 한번 그 경험한 일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어요. 뭐였냐면, 어떤 그 대표님이셨는데 외모도 그냥 옆에 진짜 그 담배 가게 아저씨처럼 약간 머리숱도 없으시고 키도 좀 이렇게 짜리멍땅하시고, 근데 말도 뭐 되게 어눌해요. 말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, 그리고 말이 끝에가 안 들리고 그런 사장님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눌변가라고 하잖아요. 눌변. 그러니까 달변과 눌변 이렇게 얘기하는데, 두 가지는 그냥 외형적으로 느끼는 말하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. 근데 말 잘하는 법에서 그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. 달변이건 눌변이건 중요한 건, 제가 뭐 초창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논리의 명확성이 있고요. 논리의 명확성. 그 다음에 그 몇 안 되는 단어 아니면 줄줄이 뱉어내는 그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다 시기적절하고 적재적소하고, 그 다음에 뭔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살짝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. 진짜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강의도 듣고, 그 사람들하고 이게 다른 거잖아요.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, 그리고 내가 만나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, 달변이냐 눌변이냐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고,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내느냐, 거기에 진정성을 담아내느냐 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우리가 말을 잘하는 법, 특히나 이게 외형적인 게 많은데, 외형적인 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말이라는 게 우선 소리가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귀로만 들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. 그리고 귀에 들리기 때문에 쉽게 터득이 안 될 뿐더러, 한번 터득이 되면 되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익 계산 막 이렇게 막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자료 탁탁탁탁 준비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깔끔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어떤 사람들은 아 뭐 이런 건 됐고 한번 도와주시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관계지향적이죠. 관계지향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 호소를 한다는 거이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, 설득이나 협상에 있어서 내가 우위권 아니면 내가 우위하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조건을 받아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, 매번 그 손익계산이 딱 떨어지는 경우일까요? 그렇지 않거든요. 그러면 조금 관계에 매달릴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정의 호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매번 이거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, 물론 웬만하면 이성적으로 다 얘기가 되고 뭐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, 우리가 정의라는 것도 호소가 돼야 될 때가 있다. 정의라는 것도 호소가 돼야 할 때가 있다. 그래서 그 때를 잘 찾아야 된다. 관계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과의 추억, 그 다음에 그 추억에서 오는 감정, 그 감정에서 만들어내는 정,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의식과 다른 뭐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이런 것들과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, 이성적 판단,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잠재적 판단 이런 데서 뭔가 좀 결론이 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말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말의 이야기를 들으면
호로록 빨아 빠져가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. 그게 그런 거는 이런 거 같아요.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 같아. 아 진짜 이 사람은 내 가족 같아. 가족처럼 느끼게 하는 화술, 스톡 스필이라고 하는데, 화술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뭐에 홀린 것처럼 어 맞아 어 예스 이러다 보면 끝나요. 이것도 하나의 화술이긴 하거든요. 하나의 방법이고. 근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밥 먹었어? 응. 이렇게 이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. 야 너무 덥지? 응. 작은 예스부터 큰 예스를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. 노도 마찬가지예요. 반대로 작은 노부터 사람을 어떻게 보면 약간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한데, 우리가 말을 잘한다 혹은 뭐 설득이나 심리에 있어서 뭔가 이런 기술이죠. 저는 이런 걸 이용을 할 때 여러 단계를 가진 않습니다. 한 3단계, 4단계 정도에서만 딱 가고 좀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. 이 단계를 너무 남발하면 좋은 것 같지 않아요. 무언가 말을 잘하는데 한 가지의 형태로 머무르는 건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가족처럼 느끼게 하는 화술, 아니면 누구나 당신의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말하는 화술,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말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해요.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. 애써 자기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안에 나라는 사람이 몰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안으로, 그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기에 정말 이 사람은 나의 일을 정말 자신의 일처럼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겠죠. 그 상태까지 가는 거, 그 경지에 한번 다가가 보는 거, 그게 정말 말 잘한다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화법인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는 일을 하면서, 저도 물론 책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실전으로 일을 통해서 터득한 부분이 더 훨씬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.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. 카메라를 보고, 대면이 아니라. 이럴 때는 조금 더 이제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, 결론을 내고 들어가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, 방송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꼭 있죠. 하나도 안 나갈 수가 없어요. 한 개라도 나왔거든요. 그죠? 바꿔 말하면 이미 결정은 났어요. 누군가는 사요. 결정 났고 고객들은 구매할 거고, 누군가는. 그러면 나는,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지? 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지, 베네핏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. 해도 될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나의 계획대로 밀고 나갑니다.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그럴 때는 내가 계획한 바대로 쭉 이어나가고 마무리까지 하는 거, 그 다음에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. 그러니까 이제 말 잘하는 법의 이 실전이라고 하면,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말, 이런 말이 있으면 이런 말. 근데 이거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본질적인 내용, 이게 조금 좀 이해 또 잘 안 되고 좀 재미도 없고 하실 수 있어요. 이렇게 몇 번 한번 들여다보시면 제가 이게 준비한 내용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방송의 스피치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때가 있거든요. 아직도 흘러가는 그 와중에 있어요. 근데 참 그렇게 3년 주기로 뭔가 하나씩 방송의 스타일이 막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, 예전에는 주변에서 아무리 천천히 해라, 더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경주마가 된 것처럼 막 달렸습니다. 근데 한 15년 정도, 저는 좀 늦은 것 같아요. 센스가 없어서. 근데 요즘 이렇게 후배님들 보면 되게 센스가 있어가지고 방송을 막 주물렀다 폈다 막 하시는데, 우리가 보통 이게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걸 하잖아요. 근데 그런 프리젠테이션, 아니면 방송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, 저희가 그 관계 용어로 디테일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디테일을 갈 때 한 10분 아니면 15분, 20분, 그 디테일을 갈 때 하나의 줄기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일관성 있게 쫙 가져가야 돼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핵심이잖아요. 근데 그 핵심을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팍 잡아 당겨버리면 저 앞에가 툭 끊어지겠죠. 근데 지그시 쫙 잡아당기면 끊어질 수도 있지만 쭉 펼쳐지고, 나중에 끊어지더라도 끝에서 끊어지잖아요. 혹시 그런 말 아세요? 이 돌에도 눈이 있답니다. 눈. 그래서 그 돌에 있는 눈을 땅 치면 와자자자자
깨진대요. 모든 이야기에는 다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핵심을 펼쳐내는데 시작은 천천히 여유있게 자연스럽게 하지만 전개는 빠르게 기승전 절정을 지나 결말은 임팩트있게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라기보다는 쉴 틈 없이 전개라고 하는 곳에 에너지가 꽉꽉 들어찰 수 있게 시간 가는 거를 느끼지 못하게 못할 정도로 열정 있게 에너지 있게 전개는 쭉 가고 결론에서 임팩 있게 마무리 이게 말 잘하는 법이라는 게 How to speak well이라는 게 광범위한 말이거든요 저도 좀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실전 뭐 하나하나 예시를 든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오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 잘하는 법 저희가 뭐 이렇게 1편, 2편, 3편 이렇게 뭐 준비, 기초, 실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중에 하나라도 건져갈 건 있거든요 미약하지만 하나라도 딱 이렇게 집으셔가지고 말하는 거 있어서 만큼은 좀 도움을 받으셔서 나중에 저의 그 댓글 창에 아 뭐 덕분에 그래도 좀 좋은 경험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달리면 그게 참 좋지 않을까 제가 영상 많이 이렇게 뭐 많이도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댓글 하나 달린 적이 없어요 아 있긴 있어 이렇게 댓글이 거의 없었어요 댓글 하나 쫙 달리는 그런 즐거운 좀 상상을 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잘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도 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언변가 네, 언변가가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